참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영어로 일단 책도 가족 책도 냈죠. 네, 네, 그렇죠.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참 재주가 많은 기사인데요, 조회연팔단. 그렇죠. 조회연팔단 또 남청 네, 사범도 지금 학교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지금 흙이 공격을 간 상태입니다. 일단은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네. 그 모양이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타개를 못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입구자를 붙인 수가 흙으로서는 묘수였는데요. 늘면 젖히고 안으로 늘면 막아버리고. 근데 저수가 타개의 맥점이었죠. 어떻게 저런 수가 있나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그 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또 한 번 더 젖히는 저수가 그렇죠. 또한 타개의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저렇게 되고 나니까 네, 모양이 틀이 잡혀갑니다. 네, 흙진에서 흔히 하는 말로 크게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꽉 이어주니까 안 이을 수 없죠. 네. 자, 물론 흙이 외세를 쌓긴 했지만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백의 타개가 정말 눈부셨던 그런 초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수순 저희와 함께 살펴보도록 네. 하죠. 자, 첫점은 화점을 차지했고 네, 다시 소목을 차지했죠. 네. 네, 양화점 여기서 하나 걸쳐서 나를처럼 받아주고 다시 또 걸쳐갔어요. 한 칸 약공을 하니까 안 받고 굉장히 재밌는 발빠른 바둑을 둡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두 칸. 2차 구단이 두기 시작해서 유행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서 보통 이건데 이렇게 상당히 아주 막 학익진 보석이 나왔어요. 다시 걸쳐가서 하나 붙입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뛰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지금은 이 두 점을 공격하기 때문에 낮게 두는 것보다 높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봤을 때 날일자가 급소예요. 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두었네요. 그 점이 맥점이. 이건 너무 좀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이 네. 보통 맥점이라는 거예요. 한 칸 더 앞으로 네.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정수는 이렇게 두었네요. 네, 이렇게 뒀으면 더 사실 실속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이렇게 둔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네. 둘 것 같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기세상인데 들어오려면 들어와봐라. 이건데 막상 들어왔어요. 뛰어들어오고, 네. 네. 이렇게 평범하게 두는 건요. 이건 붙여서 이건 너무 실속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일자로 살아버리면 남는 게 없죠.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 네. 이렇게 바짝 협공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날일자가 좋았고요. 네. 안 붙일 수 없고. 갖다 붙였을 때. 왜 안 젖히나 네. 의문점인데요. 그건 일단은 뭐 또 젖히는 맛이 있죠. 아, 이쪽으로요. 끊으면 이때 몰고 네. 늘 때 잡아버리니까. 네. 네. 이때 좀 운신이 어렵습니다. 백은 유사시 두 점을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최강으로도 이 수가 좋은 수라는 게 뭐냐면 맞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놓으면 늘어버립니다. 그건 젖혀도 끊으면 되고 치중가도 막으면 되고 크게 살았네요. 예. 그렇다고 그냥 빠지는 건 이렇게 젖혀서 이건 상당히 대책이 없죠. 균은 살아가더라도 후수가 돼서 이 점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붙였을 때 맞북이니까 젖힐 수밖에 없고 하나 끊어두면 놓을 수밖에 없을 때 이건 뭐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젖히고 이거 안 넣을 수 없죠. 이제 와서 또 하나 늘어두니까 이것도 뭐 기세인데요. 항상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건 쑥 올라오는 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자, 그럼 또 쌍잎을 써야 되겠네요. 쌍잎 이제는 아까가 또 다르죠. 아까는 심어진 게 있었는데 한 발짝 앞서 나가니까 네. 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수를 잡자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입구자를 붙였는데 젖혀서 그렇다고 뭐 다른 수가 없지 않지 받을 수 없고 이제는 미련 없이 단수를 몰고 입구 빠져뒀어요. 거의 살아있는 형태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최강수로 씌워갑니다. 자, 이런 데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내려두면 흑마가 안 나오는데요. 네, 이렇게만 네. 둬도 아마 여기가 워낙 튼튼해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데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개를 한다고 그러죠. 저희들이 보통 할 때 날일자. 이 점이 못 떨어졌어요. 이건 그냥 나가면 이걸로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뚫어봤자 이게 네. 너무 크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늘면 이렇게 막혀서 이건 타개가 좀 옹색해요. 네. 그러나 이 묘수를 뒀을 때 끼어 넣는 수가 좋았고 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치는 것도 이걸 치고 입고 나가니까요. 네. 네. 넣을 수도 있어요. 네. 늘어도 이게 있기 때문에 다음 수가 없습니다. 늘어두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한 번 더 젖히는 수가 아직 못 떨어진 수예요. 이런데 끊어두면 있는 순간 악수입니다. 뚫고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늘었고
이렇게 이어주니까 또 나와 끊기면 안 되니까 안 열 수 없고. 유사시 아무데나 가도 지금 살아있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집입니다. 네. 자, 이쪽을 젖히는 데까지 네. 진행이 되었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번? 100은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조혜연 8단의 눈부신 타계로요. 네. 지금 초반에 득점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계속되는 수순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바둑이 조금 우세하다고 끝까지 마무리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속기 바둑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또 변수가 많죠. 중간에 뒤집어지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지금 들여다본 수가 일단은 또 대기 저렇게 장문 그런 걸 가지고는 일단 열십자 모양인데요. 그래서 저 수는 손해였습니다. 네. 일단 조회현 8단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둑은 갈 길이 멉니다. 약간 우세하다고 해서 바둑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둑 한 판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네. 마라톤은 2시간 10분대, 지금 5분대까지 지집을 곧 노리고 있습니다만 6, 7분대. 바둑은 아직도 일본에서 이틀 바둑, 16시간 한 판을 둡니다. 네. 우리나라 도전기 보통 3시간, 4시간. 각자 3시간이면 6시간. 또 초기까지 하면 7, 8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참 긴 마라톤이죠. 네. 초반에 아무리 우세해도 소용없습니다. 마라톤이 초반에 우세한 사람은 대개 중반, 후반입니다. 네. 일단 들여다봤을 때 먼저 젖혀두고 막는 수가 수순입니다. 지금은. 네. 저는 꼭 익혀두기 바랍니다. 저점을 잡으러 갔다가 큰일 납니다. 지금 백이 주위가 좋기 때문에 반대로 다 죽습니다. 자, 끊어 잡는 건 할 수 없이 허용을 하고 흙도 단수 몰고 막아서 활용, 즉 살아있습니다. 자, 오늘 바둑이 끝나버리면 여류기사가 또 지게 됩니다. 네. 네, 아주 조혜연 9단 8단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전입니다. 자, 하지만 조혜연 8단이 오늘 바둑을 이기게 된다면 또 그 기세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사실 이 전바둑 박영찬 3단에게도 뭐 소위 말하는 다진 바둑을 이겼거든요. 네. 지금 저 붙여서 눈목자가 첫 번째 백으로서는 이제 완착이라고 지적됐죠. 왜냐하면 당연히 선순 줄 알았는데요. 네. 흙이 둔다 해봐야 백 둔 자리 눈목자는 입구자 정도인데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잡아서 흙이 손을 뺐거든요. 지금 둔다 하면 좌악이 한칸 뛰었으면 그런 점이 엄청나죠. 그 자리 역시 그렇죠. 그 자리는 뭐 집으로 헤아릴 수 없이 20집, 30집. 거기를 지켰으면 흙 100우세입니다. 그러나 저렇게도 해서는 만회가 조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완전 불리한 건 아닙니다. 백중지세. 네. 네. 자, 최기병 구단도 이제 뭐 시니어 기사긴 하지만요. 네. 그 실력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아, 물론입니다. 시니어로 들어오자마자 시니어가 막강했죠. 최기병 구단, 양재욱 구단이 그렇죠. 막강한 실력이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뭔가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저렇게 되고 보니까 귀에 한 칸 뛴 것과 상변에 후수를 잡은 것과 차이는 엄청났죠.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끊어뒀지만 축이 되지가 않죠, 지금은. 네, 그게 안타까워요. 철벽이